나온 사람도 있겠지. 나온 사람인데 게임의 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철학을 한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사회학을 한 사람이라면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자, 그래서 아파트를 관한 문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에 관한 가장 많은 문학 작품에서 연구해 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여기 누가 산 사람이죠? 응? 누구? 아, 서재 있잖아요. 눈치가 빠른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누구 집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노란지. 이분이 쓴 많은 책들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도시, 이분의 책을 쫙 보면은 도시는 아파트, 여자, 세련 프레임이 있어. 한쪽에는. 시골, 땅덩이, 아내, 미련. 여자와 아내는 달라요잉? 달라요, 안 달라요? 이게 지금 다르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심각한 정도예요, 지금. 자, 자 다시 말해. 도시, 아파트, 여자, 세련 프레임이 있었어요. 초창기. 그럼 남성들에게는 아파트는 뭐냐? 좌절의 공간이에요. 왜 그래요? 보시면 불화와 상실의 공간이에요. 여성에게는 아파트가 뭐예요?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박완서의 작품들의 초기 작품을 쭉 읽어보면 대체로 뭐가 나와요? 아파트는 대개 여성을 위한 공간, 여성들의 공간이에요. 여성이 해방돼가는 공간으로 그려져요. 실제로도 그래요. 자, 그 중에 닮은 방들을 보면, 그 소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에 딱 가. 아파트에 가면 나를 인도해 주는 옆집 아줌마들 있죠? 아직 안 만나봤어요? 아파트에 가면 반드시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사람은 어쩌냐? 처음에 그 나를 이끌어주는 옆집에 사는 어떤 여성에게 계속 동화되어 나가. 그런데 곧바로 어느 순간 그 아파트에 익숙해질 쯤 되면 실증을 느껴요. 실증을 느끼는데 그 다음에 문제야. 실증을 느끼는데 동시에 뭘 느끼냐? 그러면 내가 저들하고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증이 생겨.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성들 상담을 몇 번 해봤는데요. 한때 여성들 중에 가장 많은 상담이 뭐냐? 옆에 같이 친하게 됐던 여성들한테 왕따 당할 때예요. 남자는 대체로 사실이 넘으면 남자친구가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는 의리를 중시한다는 남자가 가끔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건 아니면 자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남자는 예를 들면 친구하고 싸워요. 사실 넘어서 싸우면 그냥 안 만나면 끝이에요. 별로 고민이 없어. 그런데 40을 넘은 여성들이 만약 친구가 헤어졌다, 실전적 고민이 시작돼요, 그때. 이거 고민, 아직 모르셨군요. 예. 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무튼, 그러니까 닮은 방들에서 그런 게 무엇이 된다. 그 다음에 낙토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보면 재밌어요. 낙토의 아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무룡동이야말로 낙토였다. 그곳의 땅은 시시하게 벼폭이나 감자 알맹이 따위를 번식시키지 않았다. 직접 황금을 번식시켰다. 그 황금은 그 땅을 땀 흘려 파는, 이게 파느냐? 파는, 판단을 파는 게 아니고 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걸 파는 사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성이 직장을 다니는 남성을 집에서 밥을 해주던 여성이 전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전복하는 과정. 제가 예전에 수능 출제를 들어갔는데요. 내 옆방에, 같은 방에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하고 같은 방을 쓰게 돼요. 수능 출제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교수 봉급이 별로 안 돼요.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파트를 전전하고 다녔어. 원래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던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나를 만난 대로 6년 전에 부인이 그러더래요. 경제권을 나한테 주면 안 돼요? 부인 집에서 일만 하신 분이에요. 줬대. 그야말로 딱 5년 만에 강남에 40평짜리 아파트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거쳐온 집이 몇 집인지 알 수 없고 어디 산지도 모른대요. 오라는 대로 오고 가는 데 갔어. 이제 그런 여성들이 직장 다니는 여성들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가 왔어요. 예? 이 중에서 몇 분은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런 예? 전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 공놀이하는 여자라는 작품이 있어요. 박완서의 공놀이하는 여자 작품이 있는데 개천에서 나 용의 조왕기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소설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여자가
고시 공부하는 남자를 지금 뒷받이하고 있었어. 예? 근데 이것이 그냥 저 치고 촌놈이야. 그래도 이 사람 배운 게 없으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놈이라도 잘, 이놈이라도 잘 어떻게 해가지고 출세해봐야겠다 생각하고 막 하다가 근데 갑자기 뭔 일이 있나 알아요? 바람 피고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파트를 하나 잃었네? 그래서 그때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 대목이에요. 그 대사예요. 개천에서 나 용의 조강지처가 아니라 너에게 매달린 너의 8식구만 해도 버거울 테니 이제 개천바라기 마치 오 말이죠. 개천바라기에서 빠지겠노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소설 속에 박완서 소설 속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아파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아파트 현상학이라고 하는데요. 예. 또 얘기하면 이거 지금 아파트 중에 뭐예요? 쌍용 아파트라고 마포 아파트가 지금 저렇게 변했어요. 아,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 알지만 마포 단지로 촛불 생겼던 거. 예.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아파트에 숨어서 쉬는 한숨. 숨은 원래 숨이라는 것은 뭐예요? 쉬다. 외에서 온 말인데 쉬다가 뭐예요? 쉬다. 지금 쉬는 것도 쉬는 거고 숨을 쉬는 것도 쉬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숨다도 쉬다고. 다 어원이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얘기하면 또 이것도 제가 한때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지만 지금 그 시간. 한숨은 뭐래? 한숨은. 한숨이란 큰 숨이란 말이에요. 한자가 들어가면 크다란 말이잖아요. 한박, 크다. 한숨은, 이게 한숨인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숨어서 쓰는 한숨 5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한숨을 불러오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건축사의 소멸이다. 특히 중소 설계사무소의 소멸이에요. 2003년 아파트 한우당 설계 비용이 얼마라고요? 6만 4천 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아파트에 사는 모든 분들은 그 건물에 어떤 설계비도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사가 없는 그야말로 직장사 집이란 얘기예요. 거기서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건물은 혹시 누구 그룹인지 자기가 누구 건물입니까? 김수근 작품이죠. 어디예요? 경동교회. 잘 보세요. 멋지죠? 예? 멋지 안 멋져요? 아니, 강요당했다는 표정으로 이거 할 필요는 없어요. 김수근. 자, 두 번째 한숨은 뭐냐? 이것도 예술작품입니다. 사진으로. 사진 작가가 그린 거예요. 점점 아파트란 운명이 뭐냐? 점점 커지지 않으면 희박한 거예요. 자, 아파트를 지금 살아요. 근데 나중에 아주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죠. 근데 리모델링에도 한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부시고 새로 질 때 뭘 해야 돼요? 크게 짓지 않으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기존 것보다 크게 져야 이거 지금 빨리 이해했죠?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 운명이란 뭐냐? 점점 커지거나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 운명을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평균 수명이 뭐예요? 27년이에요. 인문학적으로 사유한다는 건 뭐냐? 인문학적 사유란 기본적으로는 자연과학적 사유와 인문학적 사유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연과학은 어떤 결과, 어떤 지금 이 현재를 파악할 때 항상 과거로부터 원인을 찾아내는 것으로 학문하는 것이 자연과학이에요. 인문학은 뭐냐? 미래에 우리가 닥칠 결과로부터 현재를 반성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학문을 많이 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지금 현재 내 삶을 이해하려면 어쩌야 되냐? 내가 죽는다는 사실로부터 내 삶을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항상 그래요. 우리 제가 광주 시민자유대학 회원들을 꼬시거든요. 이렇게 강의도 들으라, 돈도 내라 그래요. 돈 많이 내라 그래요. 3천만 원 내라고 하고 막 300만 원 내라 그래요. 꼬실 때 뭐라고 하냐? 네가 죽는다고 생각해봐. 이 돈을 내야 되겠어 안 내야 되겠어? 당장 생각해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내가 자고 있는 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시민자유대학이 후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아파트 수명이 27년이라는 건 끔찍한 얘기예요. 27년이 두 배가 되면 뭐예요? 지금보다 아파트가 점점 높아지지 않으면 27년, 30년 뒤에 폐허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순한 논리로. 세 번째는 뭐냐? 제가 이건 광주에서 저 상무직에 찍은 사진이에요. 최대한 하늘을 많이 보이려고 찍은 거예요. 밑에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늘을 상실한다는 거죠.